안녕하세요. 사랑받는 대화법 저자 조한겸입니다. 저는 더 좋은 생각, 감정, 행동으로 변화를 이끄는 일이 즐거워서 15년 이상 기업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강사입니다. 숭실대에서 커리어 학습 코칭을 전공해서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한겸 에듀센터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코치협회 KPC 코치, 숭실대 한국커리어 학습 코칭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방향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관계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깨달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더 연구를 해서 많은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요. 또 얼마든지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는 영역이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다른 친구는 슬픈 장면이 나오면 막 눈물도 잘 흘리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리 슬픈 장면을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만 딱 봐도 나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보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은 공감은 아니다. 인지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요즘 유행하는 성격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MBTI라고. 그 유형 검사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역시 해봤습니다. 저는 두 번을 해봤거든요. 우선은, 20년도 전에 대학교 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년 전에 이제 해봤는데요. 두 번의 결과가 다릅니다. 대학생 때는요, 제가 T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요새 대화를 하다가 흔히 공감 능력 좀 떨어진다 싶을 때너 T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T가 저였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고요. 이성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면서 뭔가 해결하려 들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 대화법, 사랑받는 대화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몇년 전부터는 F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결과는요, 나오거든요. ENFJ. 네.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공감. 저도 이제 한참 공부를 시작할 때 진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가장 머리 아팠던 부분이 진짜 도대체 공감이 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공감이 뭔지를 왜 알고 싶었냐면은, 저도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감을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감이라고 하면은 같이 같은 편인 척 해주고 막 격하게 반응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막 눈물도 흘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게좀 공감의 통념이더라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짜 공감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좀 인간관계에 좀 갈등이 생기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한 말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동의하지를 않아요.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왠지 저 사람이랑 좀 같은 생각인 척 해야 될것 같고, 같은 편인 척 해야 될것 같고, 또 눈물도 흘려줄 것낼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좀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뭔가 마음이 좀 허탈하고요. 느낌이 마치 내가 조금 다 타서 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공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한다면 이두 사람이 있을 때요, 두 사람이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지, 한쪽은
막 노력해가면서 자기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공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많은 책과 논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와, 그렇게 많은 책과 논문들의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요. 딱히 공감이 무엇이다,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각자가 제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공감하고 비슷한 단어들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헛갈린다. 저 역시 좀 헛갈렸거든요. 좀 헛갈렸던 단어들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은 동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화가 있거든요. 우선 동정은 다른 사람을 좀 딱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간혹 누군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참 딱하다 불쌍하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순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나를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내가 더 힘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되게 매몰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정은 좀 공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감은 동이 동조와 좀 같은 말인데 같은 생각이다, 같은 편이다 라는 식의 말입니다. 근데 같은 편이어도 공감은 아니고요. 같은 편이 아니어도 공감은 아닙니다. 같은 편이라고 해줘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완벽하게 옳지 않음에도 같은 편을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틀에 좀 갇힐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 동화는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 흘려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같이 슬퍼해주고 뭔가 느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이외에, 나하고 이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조금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좀 뭔가 분리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어서요. 이것도 좀 공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공감은 그 순간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공감을 좀 받고 나서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찾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단절되었던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도움의 과정이 공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이 공감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T였던 시절에 했던 공감이 좀 가짜 공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 공감은 대표적으로 생각을 중심적으로 말해주는 게 가짜 공감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 요새 일이 좀 잘 안 풀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했을 때요,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는 거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요새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인생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어떻습니까? 뭔가 어디서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법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말. 이런 말들을 좀 일반화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한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냥 받아들인 이런 답변이 좀 생각 중심의 가짜 공감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공감은요, 마음 중심으로 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에 무엇 때문에 좀 힘든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어떤 걸 조금 앞으로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들어봐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과 현존하는 그 과정이 마음으로 들어주는 진짜 공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짜 공감과 진짜 공감을 이렇게 조금 나눠봤습니다.